사역을 감당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진화를 볼 때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제 결과 나온 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를 주시는 거라. 그쵸? 그 팜스프링 사역은 진짜 힘든 사역이에요. 근데 얘가 소리 안 하고 내가 그때 휴너럴 가가지고 그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패스터 와이프한테 어디 이번 주에 이제 나갈 거냐 교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BBF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갈 데가. 그래서 내가 서제스트를 했어요. 그럼 내가 진화를 보낼 테니까 모이겠느냐. 그때 하겠대요. 다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화가 간 거예요. 왜 진화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가는 게 좋겠다. 진화 두 말 안 해요. 네. 그게 끝이에요. 뭐 내가 왜 가야 되냐. 나 힘든데 거기 드라이브를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럼 진화가 예스 하고 내가 오자마자 그 주변에 두져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호텔이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주부터. 장소도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 목사 그 저한의 집에서 그 목사 집에서 모였다. 근데 남편은 죽고 목사였었는데 와이프가 애들 6명 데려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 보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 남편도 아닌데 엄마 남편 친구가 어리고 그러면 편하지 않잖아요. 자기 남편이 목사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해준 거예요 지금 1년 넘게. 근데 그 사역이 걔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걔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는 모르죠. 근데 걔 그 나이에 거기에 맞는 사역은 아니에요. 거기는 풀드맨. 거기에 사람들 존이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한테 말씀드렸죠. 존이 죽은 이유가 그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걔. 너무나 디멘드한 거예요. 지난번 12시 1시에 막 전화 온 거예요. 11시에. 그니까, 목요일날 하루 종일 가서 거리 설교하고 들어와. 목요일날 하루 종일 가서 밤에 들어오고. 12시 다 돼가지고. 일요일날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밤 12시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계속 전화하죠. 공부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자리가. 만약에 유시로 가게 되면 어딜 가든 간에 유시에 가든. 그 사역은 너무 벅찬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기도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걔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쵸? 걔가 만약에, 김혜태 목사님네 거기 가면 그 영어 사역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이장현님이 어저께 아유 다른 애들은 그래도 알아듣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고 이장현님 아들은 영어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걔는 벌써 오랜 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거리설교 같이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 데려다가 사역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의 손 같아요. 지금까지는 모르죠, 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걔의 축복을 보면, 정말 어떤 웬만한 목사들의 축복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겨우 22년 살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토 안 달고 그냥 아빠가 하라는데도 제가 말씀드렸죠. 걔 책 그 논문 석사 논문으로 쓴 책 그 책을 왜 쓴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 미국 사람들 이제 나중에 한국 사람들한테까지 닥터 라크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걸 누군가가 디펜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 쓰라는 거, 책 몇 개 썼는데, 모든 것들, 얘가 내가 얘기했을 때, 노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보니까. 그리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제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걔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손길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걔가 지금으로 오늘이래로부터 그 교만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는 끝나는 거예요. 암만 버클리 박사를 받을 거야. 암만 뭘 해도 걔 인생은 저주받는 거예요. 아세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시간상 다른 건 다 드릴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죄,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 그것을 컨트롤 할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제가 자식한테 가장 한 죄를 얘기하자면 그걸 조심하라는 그거라고 정말. 지금 한국에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어요, 이성호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현대로 믿는 이 교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림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호 선생님이 가가지고 구령하고 트레인 시키고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하는 거. 뭐 성경이 여기가 틀렸다는 저희가 틀렸다는 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실족시켜버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성국사님 처음에 논문을 써가지고 한 게 구약 세상경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때는 킹제임스에서 번역하신 게 아니라 그 전통 원문 헬라에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된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준 거라 알게 되신 것은 그 뒤에 닥터 라크만 박사를 만남으로써 이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킹제임 성경으로 신약을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이 우리 맨몇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영어 그래서 영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 이게 잘못됐다는 운동 이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 그거 모르나?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나 발견하면 자기가 뭐 위대하게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 성경의 번역은 그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끼리 진리, 교리랑 다 보고 단어가 미닝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 하나에 한 10가지, 20가지 미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자기가 뽑는 거라고. 그리고 변개된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그 중에서 가장 자기 교리랑 맞는 걸 뽑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창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재창조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그런 공격을 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로써 완전히 그냥 저주를 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변개된 사람들은 그거를 원문 어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재창조보다 그냥 창조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제가 빠져버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 교회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귀론까지 다 틀려져 버린 거 그걸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 모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 변개된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의 교리 나는 재창조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단어를 뽑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린 거지.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인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최종 권위로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퓨리파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편 6절 7절에 세븐 타임 퓨리파이 하는 거죠. 그냥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영감으로 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오리지널이 없는데. 오리지널만 영감이지 사람이 베끼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번역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냐. 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심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영감을 주신다. 그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븐 타임 퓨리파이 하신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그게 여러분의 최종 권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만약에 할 때 그 킹제임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다나이 저스 이런 사람들 번역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도지 하나 만들 때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리고 그게 최종 권유예요.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아주 아니게 이 단어가 틀렸네. 사람들의 믿음을 싹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의 최종 권위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조금만